전반적인 중국이나 한국의 금리 향방에 대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일정들이 대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카카오뱅크의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뭐 카뱅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얌전히 상반되는 보고서 두 개가 나왔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지금 카뱅의 시총이 밴드 하단이 15조가 적당하다. 사실 이 수치도 하나 금융지주나 우리 금융지주를 웃도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SK증권에서는 상장 후에 시총이 30조까지 내다보고 있다라면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과연 수요 예측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세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네요. 유안타 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 상승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증시는 하락 출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또 내려앉았다라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락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가 1.5% 내외로 하락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또한 -1.13%로 하락하면서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 폭도 꽤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하락 출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경계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홍콩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홍콩 증시는 전일 1.8%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자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막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경계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18년에도 이런 미중 갈등으로 시장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대형 비상장 주식을 공모로 인한 자금 이탈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청약이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겠고 지난 4월에 SKIT 청약 때도 청약하는 그 주에 코스피 시장의 하락이 컸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공모 금액이 몰릴 것이고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빅테크 규제나 계속되는 미중 갈등들로 인해서 현재 신흥국 증시에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투자 전략도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세가 주춤할 때까지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밤 미국의 큰 폭 하락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또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비교적 강한 이유가 코로나 관련 섹터였던 BBIG, 즉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를 꾸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7월 27일,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FOMC를 앞두고 보수적 투자 자세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글로벌 반도체 상반기 실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19일 IBM을 시작으로 22일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 수준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글로벌 반도체 실적이 악재에 서로 작용해서 반등을 할지 혹은 더 큰 조정의 빅미가 될지는 실적을 보고 잘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